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8일 오전 10시 경남개발공사 3층 사무실에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와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파트너십 규칙을 위한 것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이남도 경남개발공사 사장, 승혜경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경남개발공사는 결혼 이주민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지정기탁 수행기관인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원 대상자 모집 및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간 경남개발공사는 2014년부터 도내 여성 결혼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남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그동안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가족의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생활 정착을 도모하고 공기업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